고급 스피커일수록 어렵게 소리가 나는 게 이렇게 떠는 공간이고요. 거꾸로 저렴한 스피커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책상파이입니다. 그래서 책상파이는 제일 어려우면서도 잘 됐을 때 만족감은 또 거꾸로 가장 높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상파이, 책상에서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작은 스피커, 4만원짜리, 뭐 7만원짜리, 또 5-60만원짜리 이러한 스피커의 규모에 따라 책상에서의 듣는 오디오의 소리를 판단할 때 관련한 특징과 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세 가지 제품, 4만원, 7만원, 60만원 크기에 따른 차이 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짧게 녹음을 했지만 별도로 익숙한 음악은 별도로 지금 고정 댓글 쪽에다가도 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녹음 영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소감이 월등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느낀 실질적인 소감은 저는 인켈 SS50이 이 제가 뒤에 뒷벽 가벽이거든요. 아주 큰 책상, 많이 울리는 상황일 때에서는 역시 규모가 가장 작은 인켈 SS50이 저는 소리가 제 개인적인 성향상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역이 너무 부푼다거나 뭉친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깔끔한 소리는 에드파이어 MR4도 잘 내줬습니다만 저역이 약간 양을 좀 억지스럽게 늘린 부분 듯한 허당치는데 저역의 양은 많은 그런 느낌이 MR4의 유일한 좀 약점이었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 들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PMC TB1이라는 이 스피커는 영국의 PMC라는 모니터링 스피커를 또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의 보급형이긴 했지만 뒤쪽에 이제 미로형으로 해서 우퍼가 저역이 규모 대비 훨씬 더 잘 나오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고역이 절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반 스탠드 세팅을 해서 별도의 홈오디오 환경에다 뒀을 때 TB1은 이런 소리를 전혀 내주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상파이 굉장히 울리는 조건 상태일 때는 지금 굉장히 먹먹한 소리를 들려줬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도 저역이 약간 많은 위에 북새프지만 그 정도가 아닌데 책상과 뒷벽과 함께 엄청나게 떨어댔기 때문에 저역이 혼탁해진 소리로 고역이 거의 마스킹돼서 묻혀버리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책상파이 기준에서 규모 있는 더 비싼 스피커니까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규모가 작은 스피커를 쓰다가 비싼 스피커를 들였을 때 만족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혹은 크지 않고 비슷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몇 분씩 계시잖아요. 저는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애초에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저도 책상파이에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상파이에다가 굉장히 비싼 스피커라든가 규모가 큰 스피커를 가급적 두지 않는데요. 이것 또한 개개별로 좀 따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책상에 대한 떠는 것. 두 번째가 뒷벽이 옹벽인가, 뒷벽이 가벽인가. 당연히 가벽이 훨씬 안 좋죠. 세 번째는 뒷벽이 유리인가. 이게 베란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놔두면 큰 창이 뒤쪽으로 있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지금 화면이 요 상태로 놓은 지가 제가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뒷공간과 한참 멀게 뒀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큰 스피커로 좋은 소리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니까 이런 스피커를 PMC TB1 같은 유의 스피커가 너무 안 어울리고 너무 안 좋은 소리가 나서 이렇게 작은 스피커들을 저도 지금 PC 스피커도 다시 구입하고 해서 규모를 맞춰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뒷벽과 공간도 멀고 이게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규모가 또 어느 정도 있는 스피커가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책상파이는 너무나 쉽게 진입할 수 있지만 부가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본격 홈 오디오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책상파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상에 어떤 책상을 쓰시느냐, 책상도 지금 제 것 같은 이 책상 자체가 뒷벽이 막혀 있어요. 하단부가 요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트여 있었으면 조금 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막혀 있고,
뒷벽은 가벽이라서 막 울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책상이 최대한 덜 우는 타입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그 비싼 책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어렵다면은 책상의 면적이 좀 작은 책상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차라리 더 좋다. 동급의 책상이라면. 그리고서 작은 책상을 선택한 다음에 음질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거나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라면 책상을 좁게 만들고서 여기에다 스탠드를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책상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책상이 같이 울긴 하지만 여기에 올라가서 우는 거랑은 또 확실히 레벨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가급적 방이시라고 하면 애초에 이사를 갈 때 혹은 이사를 이미 책상을 놨었어도 지금 제 방의 모습이거든요. 옹벽 있는 쪽으로 책상을 두는 이 뒤편이 옹벽으로 좀 하시는 게 이 건너편에 저쪽인 가벽이라든가 뭐 유리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그래도 거긴 티가 덜 나거든요. 그쪽으로 책상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귀높이와 스피커의 트위터 계열 쪽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작은 스피커들을 비롯해서 TV온조차도 제 귀하고 높이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높이를 중요시 여긴다면은 스탠드를 좀 쓰는 게 좋고요. 스탠드를 별도로 구입한다라고 해도 단순히 높이뿐만 아니라 틸트를 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지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꼭 책상용 스탠드 좋은 거 쓰셔도 되지만 책상 자체가 안 좋으면 스탠드는 높이 맞추는 거에 포인트가 되는 거지 진동억제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 스탠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도움 됩니다. 작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효과가 나에게 시스템에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별도의 스탠드를 사시기 전에 뭐 앰플을 뭐 구입한다던가 하면 이런 류의 스폰지나 이건 좀 단단한 스폰지인데요. 서브퍼 밑에다가 좀 내려다 놓고 썼던 이 위에 대리석 올려놓고 썼던 것들 제가 꼭 안 버리고 갖고 있거든요. 여전히 유용할 때 해서 이런 걸 받쳐 놓는다던가 또 이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사각의 스폰지였는데 이걸 이렇게 깎았죠. 이렇게 틸트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기만 이렇게 없이 올라가면 좀 뻥충하기만 하고 좀 보기에는 좋지가 않을 수 있어서 위치를 각도를 이렇게 해서 올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틸트 스타일의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래서 이런 거는 흔히 뭐 재활용장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은 좀 단단한 스폰지 계열 한번 구하실 수 있어요. 칼로도 잘리거든요. 요령에 따라서 그렇게 돈 안 드는 형식으로 틸트를 줬을 때 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어떤 스피커를 쓰시든 그냥 별도의 장치가 스탠드나 그런 게 없으시다라고 하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올렸더니 확실히 조금 더 소리가 밸런스가 좋아졌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기존에 쓰던 소리를 오래 들으셨으면 또 기존에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변화가 유의미하게 다가오셨다면 그때 그대로 쓰시거나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고 만듦새가 좋은 상업용 제품들을 사시는 건 이것이 성공적이었을 때 그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틸트나 높낮이에 대한 차이를 제가 이 작은 스피커 하나를 통해서 한번 녹음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눌렀고요. 지금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었을 때 이 높이 차이 틸트 해본 거 지금 보여드렸고 들려드렸지만 직접 또 해보세요. 책상을 못 바꾼다라고 하면 자기가 내려가서 들어본다든가 높이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요. 결국에 높이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높이를 좀 더 보완해주는 게 필요하다. 높이가 무조건 높아지면 뻥충해서 보기 싫기 때문에 높이 보완과 함께 틸트 쪽을 한번 해보는 걸 권장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뒷벽, 위치, 책상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해 보시고 별도의 스탠드 쓰시는 걸 저는 좀 권장드려보고 그게 여차 않다면은
바닥이 뚫려있는 타입으로 해서 최대한 덜 떠는 류의 조금 더 좋은 책상을 PC파이가 메인이 아주 중요하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해해서 내가 가진 이 환경, 뒷벽, 옆벽, 뭐 이런 것들과 종합된 환경, 높이 차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런 저가형 혹은 뭐 비싼 거뭐 크기에 따라 이런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시면 그때부터 PC용 스피커에 대한 업그레이드 혹은 다른 재미를 통해서 다른 기종들을 써본다든가 했을 때에 대해 있어서 더 좋은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고, 필요해서 너무 비싼 제품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고급 스피커일수록 어렵게 소리가 나는 게 이렇게 떠는 공간이고요. 거꾸로 저렴한 스피커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책상파이입니다. 그래서 책상파이는 제일 어려우면서도 잘 됐을 때 만족감은 또 거꾸로 가장 높을 수도 있어요. 별도의 본격 스탠드 세팅 혹은 전용 룸 같은 세팅에서는 돈 들어가는 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할 수도 있는데, 책상파이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올라갈수록 당연히 좋아지는 등급에서 오는 차이는 나타나기는 합니다.